축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고 삽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과 지식과 근세가 있을지라도 그 행복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외모를 꾸미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참만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첫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 첫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둔 사람입니다. 이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다섯을 두었지만 이런 남편 저런 남편 그러나 그 남편들이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남편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 왕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즉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다는 겁니다.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생수의 근원이 없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혹 만족이 있을까 하여 세상에서 생수를 얻고자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자들이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가득 찼다도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은 내게 만족을 잠시 주고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득 찬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허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자들. 세상에 혹 만족이 있을까 하여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을 가르켜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가 금방 사라지는, 계속해서 그 만족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 예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만이 주 안에서 참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갈급함을 채우려면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와야 되는지, 왜 우리는 성전에 와야 되는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똥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똥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섬이어 나오더라. 야, 여기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생수를 공급받고자 몸부림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며, 정말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그안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안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궁정도 세상에 어떤 곳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만 참 기쁨과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그 궁중보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면 성전에 올라오셔서 생수에 거는 대신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오르셔서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이 성전은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즉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전에 나온다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꺼내자 여인은 그라물을 내게도 주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헤어졌고 지금 사는 남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엄청난 수치요, 또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도 생수를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는 남편이 있어야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생수를 얻으려면 이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남편이 있어야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네 죄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다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이 죄,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총도 막고 있는 이 죄악의 담을 우리는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부터 회개하여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오늘과 같은 날 복을 주려고 할 때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허물어야 한다. 즉 죄악을 회개하여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난 후 그 속에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신이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여 기쁨을 하던 그 마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죄를 짓고 나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죄가 생수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속에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리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신이 떠나버린 사건.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졌습니까? 문제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정직한 영이 떠나버린 건 아닙니까? 주 앞에서 쫓겨난 일은 아닙니까? 주의 성신이 떠나버린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는 토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신이 떠나버린,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여 섬기는 기쁨도 사라져버렸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토설지 않을 때 뼈가 마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서 진액이 불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고통이 그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수가 공급되는 통로를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주 중요한 셋째가 있습니다. 예,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가글을
예수님이 아시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예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열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는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은 헬라로 퍼뉴마입니다. 자, 이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헬라로 알레데야, 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참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생수가 공급되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풍족하게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